이거는 오늘 하는 질문 중에서 유일한 뭐야? 이야기야, 이야기. 이야기는 뭐가 나온다? 내용이지. 보기 영어. 아, 하나 빠졌다. 지친 의미, 지친 의미. 오늘 지친 의미 많이 나오네. 요거는 제목만 쓰자. 자, 스토리. 너 바비 인형 알아? 바비 인형 알아? 요새도 바비 인형 갖고 놀냐? 니네 어렸을 때, 재현아 어렸을 때 바비 인형 갖고 놀았어? 요새도 그래? 어? 되게 오래됐는데? 마루 인형. 뭐 이렇게 막 손 돌아가고 막 다리 돌아가고 그러고. 아, 요새도 그렇게 놀아? 자, 바비 인형의 뭐야? Origin, origin. 기원이야, 기원. 혹시 제목 나올 수 있습니까? 써놔. 영어로. Origin, 기원이야, 기원. 요번에는 세미치로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자, 1번. 에즈는 뭐뭐 하면서. 자, 루스가 그녀의 딸 바바라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거 ing 빼도 되지. watch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목적격 보호로 원형 또는 ing. 뭐 안 돼? 초부정사 안 되는 거 알지? 언제? 1950년대 동안. 자, 동안 하면 뭐 x? 일단 접속사 y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오, 이상하다. 얘들아, for 이거 전치사인데 뒤에 숫자 나오잖아, 숫자. 오, 여기 숫자 나오는데? for 아니야, for? 잘 들어. for는 뒤에 뭐가 나와? 막연한 기간이 나와요. during은 뒤에 뭐가 나와? 특정한 기간이 나와. 그러면 잘 생각해봐. 1950년대는 숫자가 있지만 막연한 기간이야, 특정한 기간이야? 특정 기간 아니야, 50년대. 그래서 during 쓴다. 헷갈리지 마. 자, 그녀는 댓 이하를 알아챘어. 댓 이하. She and her friends seemed more interested.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더 관심 있어 보였다. 그녀가 누구야? 딸이랑 친구들. 자, 뭐해? In playing with adult dolls. 어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에 더 관심 있어 보였대. 그보다 than with the traditional baby versions. 전통적인 아기 버전이 인형이죠, 인형. 전통적인 아기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어른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에 딸과 친구들이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어. 알겠어? 옛날에 바비 인형 없었을 때는 그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 막 다 막 곰돌이 인형 그런 거. 자, 2번. Unfortunately, 불행히도 the only grown-up dolls. the only가 뭐니? 유일한이죠? 유일한 어른 인형들은 grown up 앞에 뭐랑 똑같아? adult랑 똑같지. 유일한 어른 인형들. 자, available at the time. 기니까 뒤에 섞으면 되죠. 아, 근데 available은 거의 이거 한 단어와도 앞에, 아, 뒤에 섞으면 되죠. 한 단어와도. 그 당시 이용 가능한 유일한 어른 인형들은까지가 주부거 주어는 뭐야? dolls. 복수니까 were. 그 다음에 인형들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태? 수동태야. 자, 뭐로 만들어졌대? cardboard. 마분지. 그 박스 만드는 종이 있지, 두꺼운 거. 마분지로 만들어졌었대, 인형이. 뭐 금방 막 물에 젖고 막 포개지고 그러겠죠. 자, 3번. 루스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아, 패턴 써보자, 패턴. 옛날에 했는데. B 형용사나 PP of 명사.
또는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은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지? 여기가 뭐뭐야 뭐뭐 뭐뭐를 형용사 기피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러면 해석해봐. convince가 뭐야? 확신시키다. convince to가 뭐야? 확신하는 수동이니까. 아 여기 become이구나. become. 그러면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다. 자 해석 시작. 대디아를 확신하게 되었다. 오케이? 여기 pp 수동. 그 다음에 요 대신 무슨 사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what 안 돼. 관계대명사 안 돼요. 그래서 노란색이야. 자 루스는 확신하게 됐어. 데리아가 자 a three dimensional alternative 3차원의 대안. 대안 여기서 대안은 인형의 대안이니까 요 마분지 인형의 대안이니까 인형을 가리키는 거죠. 대안이 3차원 인형이 would be a commercial success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상하다. 야, success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잖아. 근데 왜 어가 붙었어? 야, 어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붙이잖아. 왜 붙어 이거? 내신에서 쪼잔하게 이거 물을 수 있거든. 그래서 정리하자. 간단해. 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알려진 명사에 어나 언을 붙이거나 s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면 그렇지. 요거 붙이면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한 거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니? 얘들아 셀 수 있는 명사는 둘 중에 하나지. 세상에서 셀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뭐란 거야? 사람 아니면 사물밖에 없지.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에 이거 붙이면 사람 사물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해야지? 뭐뭐하는 사람 아니면 뭐뭐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돼. 봐봐. 야, 3차원 인형이 성공 자체가 아니지. 성공하는 것이잖아. 이게 사물 아니야 사물. 그치? 그래서 성공하는 것. 그래서 어가 반드시 붙어야 돼. 이거 안 붙으면 또 틀려 또. 아, 이 자체가 성공이 아니잖아. 성공하는 것이지. 그쵸? 내신에서 쪼잔하게 이런 거 볼 수 있어. 가장 쪼잔하게 문제 내면. 자 4번. She took her idea to the board of Mattel. 그녀는 메텔이라는 회사의 이사회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얘들아 양쪽에 명사 있는데 사이에 콤마가 오면 명사 명사 사이에 콤마가 오면 100% 뭐야? 동격의 콤마야. 이 두 개는 결국 똑같은 거고요. 요 뒤에 명사 이하가 앞에 명사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메텔 부연 설명. 자 메텔이 뭐냐? The company that she and her husband established. 그녀랑 남편이 세웠던 회사야. In 메텔에 이사회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어. 이 사람이 회장이네, 회장. 자, but 하지만 it was rejected. 그 아이디어는 거절되었죠. 뭐 주주에 의해서 거절됐나 봐. As being too risky. and expensive 너무 위험하거나 비싼 것으로서 거절이 됐죠. 아 이거 에지가 뒤에 명사나 ing 오면 전치사 아니야. 에지가 전치사면은 뜻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뜻이 하나밖에 없어. 에지가 전치사면 무조건 로써야. 자격 접속사일 때 뜻이 많지. 전치사면은 그냥 무조건 로써야. 다음 5번 The executive only decided to back Ruth Hunch
이사들은 오직 루스의 헌취가 뭐야? 예감을 백. 여기서 백은 동사다. 동사 후원하다. 후원하다. 후원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할 거 결심하니까 decide 뒤에는 to 부정사만 오고요. 잠깐만. back 유의어 7번 후원하다 support 그 다음에 patronize patronize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밑줄 밑줄은 지칭이미. 자, 문제 내볼게. 루스의 예감이 의미하는 부분을 찾아서 쓰시오. 루스의 예감이 나온 곳 어디야? 그렇지. 이거죠? 3차원 이념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게 루스의 예감이죠. 왜 갑자기 후원해? 자, 뒤에 보자.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스위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뭐를 가지고 돌아왔어? With an adult dog called Lily. Lily라고 불려지는 소미. 어른 인형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사들이 루스의 예감을 지원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6번. Loose dog went into production. 루스의 인형은 생산으로 들어갔어. 생산되기 시작했어. And was named Barbie. 그리고 바비라고 이름 지어졌죠. 수동태야. In honor of her daughter. 그녀의 딸을 기려서. 아, 딸이 이름 뭐였지? 바바라. 바비 비슷하죠? 자, 마지막. 바비는 unveil이 뭐야? unveil. 니네 뭐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런 말 들어봤지? 그치? 우리말로도 그런 말 많이 하지. 그 베일이 이 베일이야. 그 veil, 가리다. 엉붙으면 반대니까. 뭐 열다, 공개하다. 자, 바비 인형은 공개가 되었죠. 1959년 미국 장난감 박람회에서 뉴욕에. 마지막 메텔은 35만 천 개의 바비 인형을 팔았대. 1년에. 내용이지야 내용이지. 자, 두 개 남았다. 일기. 아, 이건 내용이 괜찮더라. 내용이 괜찮아. 자, 스토리 제목 쓰자. 자기 행동과 남의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대. 그래서 차이야, 차이. 차이. 제목 차이. 자, 주제문은 맨 마지막 문장이고 5번까지 읽어보고 빈칸을 지운다. 시작. 진짜 그런 것 같아. 5번까지 읽었어? 자, 불러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은 자신의 뭐로 평가해? 의도로 intention. 타인은 그들의 뭐로 판단해?
행동으로 판단하기에 자신의 인격을 더 어떻게 평가해? 높게야 낮게야? 높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5번까지 갈게. 그러면 아까도 reason 나오지 않았나? 자, one reason, 그 다음 why가 생략됐고 관계부사절이 동사 앞에서 끊으니까 여기까지네. 'Many of us have a higher regard.' 수고해, 수고. 'Have high regard for.' 여기서 regard는 존중이라는 뜻이야, 존중. 그러면 뭐뭐에 대해 높은 존중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야? 뭐뭇을 높이 평가하다. 뭐뭇을 높이 평가하다. 자, higher, 비교급이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이 평가한다. 뭐를? Our own character, 자기 자신의 인격을 than tha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그것이 뭐야? 인격이죠, 인격. 인격보다 단수니까 that으로 봤지? OX? No sex. 복수죠, 이건. 인 이유는? 아니, 다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격보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주어는? reason. 단수니까 is. 자, 겟 이합니다. We judge ourselves by our intentions.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뭐에 의해서 자 인텐션이 핵심인데 요게 몇 번 나오냐? 두 번 나오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긴 칸 두 개짜리 문제 나올 수 있어. 핵심은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요. Others by their acts. 얘들아 others는 요게 이어져. We judge 요게 이어져.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니면 이게 앞에 생략됐다고 봐도 돼. 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 그들의 행동에 의해서 especially those acts we find annoying. 명주동이다, 명주동. 특별히 우리가 짜증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기 annoying, ing 별표. ing 별표. 자, 잘 봐. 여기 뭐가 생략됐니? 자, 명주동 하면은 여기 관계사가 생략된 거라니까. 관계사 뭐? 자, 뒤에 보면 find의 목적어 없잖아. 이건 목적격 보호야. 그러면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이 생략돼 있지. 그치? 그럼 잘 봐라. 선행사가 뭐야, 선행사? 선행사가 X 아니야. 행동들, 요걸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목적어 자리에 쓰자. 요 선행사 목적어 자리에 써도 되겠죠? 써볼게. 그리고 이제 해석해봐. 우리가 그 행동들이 짜증 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행동들이 짜증 나게 하는 거니, 지가 짜증 나는 거니? 짜증 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언노잉이고 알겠지. 여기 PP 쓰면은 행동들이 지가 짜증나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발표. 그 다음 2번. 아, 연결사가 겁나 많네. 이 중에 두 개의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다. 모든 문장이 다 있네. 잘 보세요. 연결사 앞뒤 내용 따져. 자, 예를 들었었는데 여기 if 동그라미 참. 그러니까 if는 구체적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if가 나오면 거의 예시야, 거의 예시. 그렇게 기억해. 예를 들어서, 자, if we don't visit a friend or relative in the hospital,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서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문병 가지 않는다면, we usually don't think of ourselves as having done something wrong. 우리는 보통 자 think of ASB 뭐니 이거 think of ASB A를 B로 간주하다죠? 에지가 로써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데, 어? 내가 문명 안 가면은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자, 이거 문법 되게 중요하지. Having PP 이름 뭐니? 완료형 동명사. 자, 완료형은 언제 쓰는 거니? 이거 언제 쓰는 거니? 문장의 동사보다 ing가 먼저 발생했을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따져볼까? 이 문장의 동사가 얘하냐, 얘. 뭐란 얘기야? 봐봐. 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게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먼저다, 그 말이야. 맞잖아. 생각하지 않은 건 현재인데 잘못된 행동 했던 것은 과거 아니야. 동사보다 먼저지. 오케이? 그래서 having pp라고 쓰고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하니? 동사보다 먼저니까 했던 것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다시 해석 시작.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었던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자, instead 그 대신에 우리는 rationalize 별표. 자, rationalize 합리화합니다. 완전 중요해. 합리화. 자, 연결사 이렇게 외워라. 연결사. 우리 자신을 잘못된 행동 했다고 간주하는 것 대신에 합리화하는 거죠. 요거 대신에 요거 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합리화하니? I really did think of paying a visit. 나는 정말 did가 뭐니? 알죠? 뒤에 think 강조하는 거지? 어, 강조,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나는 정말 진짜 pay a visit. 방문하다. 페이서 페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짜 생각했어. I just didn't have enough time. 나는 단지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자, enough가 충분하니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충분하냐. 명사 앞에서 꾸며줘. 충분히면 뒤에서 꾸며주는 거 알지? 여기 충분하냐. But I wanted to go. 하지만 나는 정말 가고 싶었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자, 왜 아 이거 얘 또 그러나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그 still. 예. 이 두 개가 문장 처음에 오면은 그러나인 거 알지?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아직 그래. 문장 처음에 오면 그러나야.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어? But, however, 다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 환자일 때 입장이 바뀌었어. 그리고 others don't visit. 다른 애들이 문병 오지 않을 때.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don't spend time devising explanations. Spend 패턴, 시작. Spend 패턴. Spend, 시간, 뭐 ing? In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는 거의 생략이 돼서 시간 뒤에 바로 뭐가 나와? ing가 나와. 이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ing 투부정사 안 된다. 우리 중 대부분은 설명들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device 뭐 고안하다, 궁리하다, 만들다. 자, for the non-visitors behavior 문병 오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돼? 그냥 무조건 나쁜 놈 하는 거죠. 내가 문병 안 오면 안 가면 나는 나쁜 사람 아니고 남이 문병 안 오면 나쁜 사람이야. 그럼 반대 맞죠? 반대. 네. 나는 좋은 사람,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반대니까 yet. 또 그 대신에 자, we are apt to dismiss them. 우리는 be apt to는 뭐뭐하기 쉽다는데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냥 쓰자. 자, apt는 뭐로 바꿀 수 있니? 뭐뭐하기 쉽다. be likely to고요. be liable
그냥 비 프론트고 파도가 돼. 뭐하기 쉽다. 이 지문에서 중요한 어휘 아니야. 자, 우리는 그들을 일축하기 쉬워. As selfish, 이기적이다. 또는 fair weather friends. 이거 뭔 말이야? 좋을 때만 친구. 내가 잘 나갈 때만 친구. 좋을 때만 친구들. 이라고 그 친구들을 일축하기 쉬운 거죠. 이것도 봐봐. 설명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대신에 그들을 나쁜 놈이라고 일축하는 거죠? 대신에. 연결사 중요해. 자, 아, 이 주제문이다. 자, 6번 TS 쓰고 읽고 빅한. 자, 마무리하자. 그래서 결론이야. 미래에 make an effort, 노력을 해라. 어떤 노력? To judge others by their intentions.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의도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해라. When their actions upset you. 그들의 행동이 너를 화나게 할 때. 그 다음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 여기 밑줄, 마찬가지로, 일단 밑줄. 자, most of us judge ourselves. 우리 중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 When we have done something that has upset another.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 자, 마찬가지로가 의미하는 부분을 찾아서 쓰시오. 어디야? 야,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대. 같은 방식인 거야.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나왔잖아. 나를 평가할 때는 뭐로 평가해? 의도로. 그래서 여기 쓰면 돼. By their intentions. 여기가 가리키는 부분이야. 어, 마지막이다. 마지막. 쉬운 거. 자, 마지막에 이들에 집중하시고. 문법, 빈칸. 아, 요거는 딱 이제 니네 얘기. 딱 자신을 생각하면은 바로 내용이 떠오를 거야. 자, 주제가 뭐야?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주된 이유야. 스스로 생각해봐. 이유가 뭐야? 어? 재현아, 공부 왜 하기 싫어? 어, 그치, 그거야. 다른 행동이, 다른 행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게 답이야. 그래서 그냥 써, 그냥.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야, 다 이렇게 세명이야. 야, 오늘 1번에 reason 나온 게 지금 세 번째네. 그렇죠. 자, the main reason. 그 다음에 또 관계 대명. 잠깐만. 아, 이거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아, 이거 노란색 해야겠다. 오우씨. 되게 중요해요. 노란색. 왜냐면 이게 관계 대명사니 관계 부사니. 봐봐. 어? 뒤에 스터디의 목적어 없으니까 불안정. 관계 대명사네. 따라서 위치로 바꿀 수 있네 하면 큰일 나. 왜? 왜? 자, 선행사를 관계 대명사에 집어넣고 해석을 해볼게. 이게 목적격이니까 을자 붙여서 해석해봐. 그 이유를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아.
아니지. 야, 이유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잖아. 그쵸? 관계대명사 아니야. 어, 관계부사야. 그래서 위치 안 되고 뭐 대신 쓰인 거야? Why 대신 쓰인 거야? 지금 봤네. 자,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어는 reason 단순이니까 있으고요. It's not that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그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It is 이게 뭐죠? Reason. 그 이유는 대니아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여기 붙임 쳐. Would rather. Would rather. 동사 원형. 유의어. 10번. 아, 아까 8번 안 했다. 8번. 예감하면 intuition 있어. Intuition. 직감. 그 다음에 9번. 자, would rath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또는 낫다라고 생각하다. 자, 두 가지 외우셔야 돼. Had better 동사 원형. May as well 동사 원형. 전부 다 뒤에 동사 원형. 그러면 해석 시작. 그들은 자, would rather being doing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주제문의 핵심 빈칸 채우기. 여기부터 주제문이야. 자, 핵심이 여기죠? 여기 빈칸 채우기. 물론 좀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전부 예시입니다. 예시. 잘 따라와. 학생을 생각해봐라. 어떤 학생? To pass a French test in 2 weeks. 2주 지나서 프랑스어 시험을 보는 학생을 생각해봐라. 뭐 알죠? 선행사가 단수니까 S. 3번. 우리는 that 이하를 알고 있다. 자, that 뒤에 보시면 이거 영작 나올 수, 서술형 나온다. 어디 서술형? 서술형 나온대? 왜 이하면 안 나온다는데? 그럼 이거 영작 나올 수 있다. 더비더비. 더비더비. 뭐야?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 알죠? 자, 해석 잘해봐. The earlier the student starts studying for the test. 학생이 더 일찍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the fewer tasks will need to be completed each day. 점점 더 적은 과제들이 매주 완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유비무환 알지? 유비무환. 공부를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나중에 편해진다 그 말이야. 나중에 할 일이 더 적어진다고. 오케이? 자, 4번. 그 프랑스어 시험 보는 학생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아까 있지? C, A, S, B가 뭐였어? A를 B로서 간주하다. 그 시험을 뭐로 간주해? Low priority. 자, priority. 우선순위죠? 낮은 우선순위로서 간주합니다. 왜? Because it is far away. 왜냐하면 시험이 아직 멀리 있기 때문이죠. 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주 남았죠? 낮은 우선순위로서 간주하는 거죠. 여기 낮은 우선순위 걸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고요. 딱 미니 아니야. 시험 많이 나오면 놀잖아. 자, 5번. 여기는 would rather 뒤에 than이 있지. 그게 있죠. 이건 또 뜻이 좀 달라. 자, would rather A than B라고 할게. A than B 하면은 옆에 그냥 써.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고 생각하다.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고 생각하다. 자, 그러면 해석 시작. 그는 차라리 TV를 보고 또는 책을 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 뭐보다? Then take 15 minutes to study for the test.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15분을 내느니 차라리 TV 보고 책 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A week and a half later 2주 반 후에 그렇죠? 2주 반 후에 이제 시험이죠? The test becomes more important 그 시험은 더 중요하게 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7번 By that time 그때쯤에 The student will need several hours to prepare 그 학생은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벼락치기 하는 거지. 자, 8번 He will most likely find it more difficult to 블라블라 그는 가장 아마도 그것을 더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뭐니? It to 감옥적어, 진목적어 to 이하가 그것이죠? 어디까지냐? 끝까지 얘들아 문법 자, find는 5형식 동사지 그래서 이시 목적어 more difficult가 목적어 보어 보어는 형용사니까 뭐 안돼? 부사 안돼 difficult리 안돼 자 그럼 to 이하가 이제 fit A into B지 fit A into B A를 B에 끼워 넣는 거야 맞추는 거야 자 A 봐 자 3-hour block of study time 3시간짜리 공부 시간 블록 무슨 말이야? 3시간짜리 공부 시간 하나를 그의 일정에 끼워 넣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뭐보다? 뭐보다? 여러 개의 15분 블락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5분씩 여러 번 공부하는 것보다 3시간짜리 공부 시간 하나를 스케줄에 끼워 넣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그냥 미리 15분 짧게 공부 많이 했었다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편하다 그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끝.